짜릿하고 경쾌한 스트라이크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볼링 경기가 제주시 이도동 볼링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회 KCTV배 전도 볼링대회 2인조 개인전 남녀 결승전 경기 지금부터 제주제일중학교 고홍린 감독의 해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방송 대회라는 점, 1회 대회라는 점,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대회가 하나 더 열린다라는 점, 많은 의미의 대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동호인들의 화합과 신선수 발굴의 등용문으로 작용하길 바라고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링 저변 확대를 기대해봅니다. 잠시 후에 2인조 여자 결승전 경기부터 시작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경으로 멋진 볼링 경기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자 2인조 결승전 경기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수들 침착하게 연습 경기를 하다가 볼링 플러스를 통해서 전국 방송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긴장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TV 방송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게 이 선수들한테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많이 떨리고 지금 초조하게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개 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고요. 제주시 관동로와 또 남강로에 있는 볼링장에서 예선을 치렀습니다. 오늘은 예선 1, 2위가 맞붙는 결승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전통 방식이 아니고 커런트 프레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KCTV배 전도 볼링대회 11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이 주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볼링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여러 가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볼링 동호인들의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볼링을 접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링 저변 확대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번 방송 경기를 통해서 그런 또 한 번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 표정들 좋네요. 토네이도 팀 그리고 엑스텐 팀이 오늘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팀들의 예선 점수가 상당합니다. 예, 평상시 본인의 기량보다 커런트 방식으로 해서 더 높은 기록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선 1위는 토네이도 팀이었고요. 고용미, 양은주 선수 961점이었습니다. 네. 엑스텐 팀이 2위 김미선, 지현주 선수가 함께 하겠고요. 913점이었습니다. 에버러지가 240점, 228점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레인 정비 패턴도 평상시에 접했던 패턴들이고 익숙하다 보니까 더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먼저 토네이도 팀에서 리드 프로 고영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영미 선수는 온 가족이 볼링 가족입니다. 주중에도 서너 번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CTV의 전도 볼링대회 1회 대회 결승전 첫 번째 투구 고영미 선수로 출발합니다. 네. 아홉 핀이 네. 쓰러졌습니다. 6번 핀이 남았는데요. 아마 좀 무난하게 스페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투구 라인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원한 라인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조금 완투 쪽으로, 완투 존으로 조금 두껍게 들어갔는데 곧 적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스피어 시작합니다. 아하, 살짝 비켜 나는군요. 자, 그래도 힘차게 토네이도 팀 출발을 했습니다.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네,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네. 초반에 실수니까요. 바로 적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엑스텐 팀 네. 김미선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투구 구력 10년 1971년생 오른손 잘 쳤어요. 네, 이번엔 10번 핀인가요?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탭이 남았는데 집중해서 스페어 하길 바랍니다. 자, 고영미 선수는 약간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페어 하지 못했는데 김미선 선수는 어떨지요?
스페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일정한 스피드와 손 모양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스페어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9핀을 쓰러뜨렸는데 9점, 19점 점수가 달라져요. 지금 커런트 버리반 커런트 스코어링 시스템이라 초구에 친 점수에 10점을 더하면 19점이 지금 김미선 선수의 1프레임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현주 선수의 투구입니다. 엑스텐 지현주 선수 1975년생 네. 힘차게 던졌습니다. 예. 스트라이크! 첫 번째 예. 스트라이크를 2프레임에서 지현주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스트라이크는 30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친 순간에 바로 점수가 30점이 올라갑니다. 예, 아, 6번 핀, 아, 4번 핀이 조금 늦게 쓰러지긴 했습니다. 약간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이게 또 별링의 매움이죠. 예. 자, 이제 양은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9년생 15년의 구력. 오른손으로 침착하게. 예, 3번 스팟을 지났고요. 그쪽으로 마찬가지 조금 안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3번, 10번. 3번, 10번 베이비 스플릿이네요. 스플릿의 종류도 상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스플릿이 참 많은데 그중에 그나마 스페어하기가 좀 용이한 게 3번, 10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죠? 신중하게 투구하네요. 손을 떠났습니다. 아하. 예, 10번 핀 한 핀 스페어를 마무리합니다. 아, 지금 토네이도 클럽은 예선 1등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심적 부담감이 있는가 지금 두 선수가 모두 오픈 프레임을 범했습니다. 자,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영미 선수. 자, 이번에는 예. 스트라이크 제실력이 나왔습니다. 이 스윙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네요. 잘 쳤습니다. 예, 이번 스팟트 정확했습니다. 3프레임 김미선. 오! 아, 하나가 흔들흔들 안 넘어가주네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우승으로 괜찮다고 위로해봅니다. 보시면 네, 자세는 좋았는데 조금 얇았었네요. 아유, 있었는데 7번 예, 핀이 끝에서 넘어갈 뻔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이거 스페어 네, 나이스 스페어 처리됐습니다. 자, 팀원끼리 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마음들도 좀 다 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로 지금까지 경험들이 많은 선수니까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들의 성향을. 그래서 이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현주 선수 두 번째 투구. 투구는 살짝 헤드핀을 두껍게 맞았네요. 그래서 6번 핀이 네, 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딱히 예, 글쎄요, 안정적이에요. 뭐, 안정적인데 예. 조금 라인이 안쪽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아주 애석게 남은 핀을 향했는데 공은 향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처음이라 아무래도 긴장들을 많이 하나 봅니다. 조금씩 엄지 타임들이 늦거나 예. 그래서 이제 미스샷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기대했던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는데 선수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아직 초반입니다. 네, 네.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네. 몸이 풀리면서 멋진
세 번, 네 번 연속 스트라이크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 그렇습니다. 아, 10번 핀이 남았군요. 10번 핀. 참 이 볼링 동호인들에게 10번 핀은 공공의 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왼손잡이는 7번 핀, 오른손잡이는 10번 핀. 영원한 숙제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자, 드네트의 스페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긴 좋고요. 네. 안정적으로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4프레임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약 20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반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점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집착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고영미 선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좀 글쎄요. 이 파이팅이 좀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결연함이 보여집니다. 아, 초반에 왜 이렇게 잘 안 됐지? 이제 되네. 이제 내 실력 나오네. 그런 잘 느낌이에요. 잘 쳤어요. 예. 끝까지 네, 지켜보고요. 스트라이크는 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 김희선 선수 신중한 표정. 좋았고요. 두 개가 넘어졌습니다만 조금 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 핀, 4번 핀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다른 핀들은 넘어가지고 4번 핀 하나만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스페어 되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표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착지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서네요. 그런데 뭐 익숙하니까 저렇게 연습이 돼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텐 지현주 선수 수고합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 좋은데요? 좀 전에 이 프레임이었나요? 지현주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6프레임에 다시 스트라이크를 두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레인은 확실히 감을 잡고 있어요. 오른쪽 레인 양은주 선수입니다. 토네이도. 네, 좋아요. 아하, 아, 다시 한번 10번 필이 남았습니다. 본인도 아쉽겠죠. 뭐 정확하게 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다만 아쉽게 10번 필이 남았네요. 오늘 패턴은 이제 많은 동호인들이 접해 보셨을 하우스 패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1피트까지 이제 오일이 칠해져 있죠. 네. 바깥쪽보다는 안쪽의 기름량이 조금 더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조금씩 올라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선수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양은주 선수 10번 핀 스페어 했고요. 이제 7프레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프레임 첫 번째 고영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0핀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었는데요. 회전 좋아요. 네. 예, 들어갑니다. 자, 1, 2프레임에 미스샷이 나왔던 게 무색할 만큼 지금 두 번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영미 선수 파이팅 하십시오. 자, 다음은 우리 엑스텐의 김미선 선수가 또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쳤어요. 아하, 아, 끝에 제가 잘 쳤다고 얘기하면 꼭 10번이 남는 것 같네요. 잘 쳤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엑스텐. 아,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는 듯한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어 성공입니다. 선수들 지금 웃으면서 지금 경기에 임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첫 방송이라 되게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팽팽합니다. 끝으로 살짝 들어다 들어갑니다. 엑스텐 잘 쳤는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현주 선수도 마찬가지 연속 두 번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더블. 양은주 선수 예. 스트라이크. 보십시오. 제가 스트라이크 잘했다고 표현을 안 하니까 스트라이크 나오네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자, 양은주 선수도 첫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두 프레임이 남았는데요. 끝까지 경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8프레임까지 마쳤고요. 9번째 프레임을 맞고 있습니다. 고영미 선수. 예. 스트라이크! 세 번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지금 우리 고영미 선수 바로 친언니가 제주도 유일한 프로볼러로 활동하고 있는 고양미 선수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온 집안이 볼링 가족이고 아버님도 생활체육연합회장 출신이시고요. 신랑들도 지금 다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엑스텐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하나, 하나. 얄밉네요. 8번 핀이 남았습니다. 예, 고개를 아쉽게 흔들어 봅니다. 절레절레. 한 핀이 자꾸 남아요. 김규선 선수. 그렇습니다. 저기서 회전수만 조금만 더 나와주면 더 핀 액션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어. 완벽합니다. 처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프레임. 한 프레임에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핀 차이가 별로 없어서요. 자,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실지. 이건 뭐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치는 순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하. 10번이 남았습니다. 네. 참 10번 핀 오늘 많은 선수들을 또 많은 관중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초반에 두 프레임을 오픈했던 토네이도도 기회가 왔습니다. 스페어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양은주 선수에게 달렸습니다. 양은주 선수도 부부 볼러인데요. 신랑이 또 2인조전 결승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투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네이더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예선전 1위 팀답습니다. 네, 마지막에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최종 승리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토네이더 236점. 여자 2인조 결승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우승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출연도 아마 처음일 텐데 저희도 뭐 당연히 첫 경기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줬을 테면에도 마지막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2인조 여자부 결승전 경기 김미 선수와 지현주 선수, 고영미, 양우주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 토네이도 클럽이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2인조 남자 결승전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